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오랜만에 모십니다. 신한금융투자 이선엽 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좀 그렇게 됐습니다. 네? 예. 그 폭락 장세 직전에 한번 나오셨던 거 같고, 그다음에 이제 거의 3, 4개월 만에 모시게 된 것 같은데, 일단 거두절미하고 많이 올랐어요. 네. 네? V자 쉐입. 근데 내가 아주 선명했는데, 내가 그 사이에 점심을 한번 모셨거든요. V자, 무조건 V자형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했, 그때 예. 기억나시잖아요. 예. 그렇게 됐는데, 지금 V자, 그러니까 전고점을 약간 넘어가는 말도 그 정도니까, V자형은 완성은 됐어요. 네. 지금부터가 문제인데, 어떻게 네. 보고 계세요? 뭐, 기본적으로 올해 시장도 그렇고, 앞으로 시장은 분명히 강세장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강세. 예. 예. 뭐, 지금도 되게 강하지만, 예. 앞으로도 더 강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일단 이제 문제는 지수가 아니고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종목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종목을 어떻게 사느냐가 수익률하고 많이 연결되는 시장인 거지. 예. 뭐 지금도 지수는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도 사실 최근에 일명 성장주라고 불리는 주식들 같은 경우는 뭐 성장자만 붙어두면 네. 굉장히 수익률이 이제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어떻게 사갈 거냐에 대한 고민이 가장 필요해 보이고 네. 또 어찌됐든 간에 코로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경기 회복이 조금씩이라고 된다라고 본다라면 기본적으로 시장은 아래쪽보다는 지속적으로 위쪽을 향해서 갈 가능성이 현재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수 자체도 큰 폭의 조정을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그렇다 하더라도 지수를 보지 말고 종목의 시세를 보면 굉장히 강한 장이다. 네. 저도 최근에 투자를 굉장히 오래 한 분하고 얘기했는데 처음 맞는 제일 강한 장인 것 같다라는 종목 플레이하는 네. 분 중에서 이게 이제 하나 사례를 들어드리면 예. 이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얼마 전까지 그 박스피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그렇죠. 저 이 상승장이 오기 전에 지수가 몇 년 동안 박스에 갇혀 있었었는데 예. 사실 지수는 갇혀 있었었지만 예. 그 안에서 일어났던 일은 산업의 변화였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박스피에 갇혀 있었던 가장 큰 것은 흔히 얘기하는 산업화 관련주들 네. 예컨대 뭐 철강이나 조선 관련주들은 아마 고점 대비해서 한 뭐 많게는 80% 예. 적게는 50% 이상 크게 하락을 했었고 그렇죠. 반면에 뭐 자동차라든가 화장품 예. 아니면 우리가 면세점 관련 같은 주식들은 뭐 거의 10배 이상씩 오르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예. 사실 산업의 교체가 일어나면서 지수가 박스권이었기 때문에 지수는 박스였지만 사실 그 산업의 변화에서 피해주만 안 사고 수혜주만 샀다라면 사실 수천 퍼센트 대형주만 가지고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이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장을 놓고 보면 좋게 보면 저는 지수가 더 올라갈 거라고 보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보더라도 최소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수도 중요하지만 지수보다는 어떤 종목을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훨씬 더 필요한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99년도 봤고 예. 2006, 2007년도도 봤지만 예. 현재처럼 강한 시장은 저도 처음 경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예. 87년도 이런 그냥 그때는 뭐 트로이카주라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증권회사 안 다녔습니다만 선배들한테 그때는 찍으면 갔다, 찍으면 가서 그런 시장 외에는 아마 개별 종목 장세로 이렇게 강한 시장이 있었나 할 정도인데 그런데 산업의 변화를 이 부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박스피 시대에 산업의 변화도 있었는데 산업의 변화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훨씬 더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변화의 트렌드는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고 주식 투자자들의 성공 투자의 트렌드는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도 좀 의견을 여쭤볼게요. 자, 우선 이제 지금 시장을 볼 때 한 가지 고민해야 될 게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시장과 코로나 이후 시장을 비교해 볼 필요는 예. 있겠죠. 모든 투자자분들께서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 이전 시장을 놓고 보면 예. 그땐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시장이었는데 그렇죠. 그때 올라갔던 기업들과 지금 올라갔던 기업들이 다르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일부 다른 기업도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흔히 얘기하는 요즘 언택트 관련주라고 부르는 기업들, 예. 그죠?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플랫폼 관련 기업들은 사실 2019년에도 사실 50% 가까이 올랐었죠. 그렇죠. 카카오도 50% 가까운 수익률이었고, 제 기억 속에서는 10만 원대였던 게 한 15만 원대 같은 네. 기억이 있고,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12만 원에서 한 18만 원 정도 갔었으니까 예. 그 정도 수익률이었고, 거기에 더 있다라면 삼성전자가 크게 올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경기 관련주다 보니까 다소 상승 탄력이 좀 덜 했다라면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그 산업이 더
성장 속도가 빨라지면서 예. 예. 단순히 성장 속도가 빨라진 게 아니라 실제 성장 속도도 빨라진 만큼 사실 실제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업들이 굉장히 산업에 대한 영역을 많이 넓혀가는 시기하고 맞물렸습니다. 네. 예컨대 뭐 금융도 하기도 시작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실제적인 사업 영역을 늘렸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볼 때 이게 단순히 언택트만 가지고 오른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향후에 뭐 백신이 개발이 되고 그래서 경기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있던 추세가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언택트 이전 시장보다 조금 뭔가 좀 다르게 올라왔어라고 하는 업종들이 있다라면 아마도 저희들이 볼 때는 기본적으로 좀 다른 게 한 몇 가지 정도일 때 예를 들면 제약바이오가 좀 어려웠다가 올라온 점 그렇죠? 그런 게들 있을 거고 또는 음식료 같은 업종들 같은 네. 경우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면서 올라온 정도지 나머지 업종들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2차 전지도 전기차 쪽도 이미 언택트 이전부터 올라오고 있었던 거고 더 빨라졌을 뿐인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고 지속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뭐 앞으로 어떤 게 뭐 주도를 할 거냐 또 산업의 지형이 어떻게 바뀔 거냐 하는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일부러 이 휴대폰을 조금 들고 나왔는데 네. 잠깐 이거 좀 떼고 좀 말씀드리면 저는 그 산업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냐면 제가 이게 들고 다니는 이게 플루폼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지금 스마트폰을 들고 있지만 이 스마트폰 들고 다니기 이전에는 아마도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기기를 우리는 다 들고 다녔을 겁니다. 예. 예컨대 여기는 디지털 카메라도 따로 들고 다녔을 거고 예. 여기는 MP3도 따로 들고 다녔을 거고 그렇죠? 또 여기에 있는 이게 인터넷 기능이 되니까 노트북도 따로 들고 다녔을 거고 네. 하여튼 수많은 기기들을 다 들고 다녔던 걸 이제는 이거 하나로 들고 다니면서 영화도 볼 수 있고 MP3도 볼 수 있고 디지털 카메라도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뭐 전화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나에 모으고 다니면서 나머지는 안 들고 다녔지 않습니까? 저는 현재 있는 우리 그 플랫폼 관련 기업들을 이런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플랫폼 기업들이 일단 사람을 모아놓은 거니까 이 사람을 모아놓은 걸 바탕으로 해서 네.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 사업도 일정 부분 가져가겠죠. 쇼핑도 그럴 거고 그렇죠? 아니면 많은 산업들을 가져가는데 사람들이 기억에 안 넣고 있는 게 저 두 가지라고 생각을 네. 해요. 하나는 뭐냐면 현재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가 온라인상에서도 사실 최강자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조금 생각을 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물론 많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네. 왜냐하면 쓰다 보면 하나 마음 되는데 자 예를 들면 인터넷 쇼핑도 그렇죠. 지금 뭐 여러 구 이 인터넷 쇼핑 좋은 곳들이 많지만 궁극적으로 한두 군데로 몰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한 수백 개가 있고 이렇다라면 다 제가 볼 때는 인수합병이 되고 저 쓰기 편한 한두 곳이나 이런 데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좁혀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아마존이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것도 우리가 알고는 그런 기업들도 거기에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또 하나는 이 기업들이 단순히 우리가 알고는 온라인 사업, 오프라인 사업만 통합하는 게 아니고 네. 사실 최근에 해외도 진출했지 않습니까? 그럼 새로운 수출주라는 개념으로 좀 바라보면 안 될까요? 그렇죠? 새로운 수출주가 될 수도 있고 기존에 있던 온, 오프 사업을 하나로 합쳐지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는. 그래서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이 사업을 하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결국 규제겠죠. 그죠? 야, 너네가 이걸 다 먹으면 되겠어? 독점 결국, 규제. 예. 예. 그 규제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이 기업들이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전부 다, 그죠? 통폐합하고 거기에 대해서 점유율을 늘려가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그런 게임이 저는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게 이 언택트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더 빨라진 거고 한번 편리함을 맛본 사람은 다시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물론 맛집이라든가 이런 데는 갈 수는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편리함을 한번 느끼면 다시는 안 가죠. 예컨대 제가 옛날에 손빨래를 하다가 깨끗했을 거예요. 세탁기 돌리고 나서 다시 손빨래를 잘 안 가거든요. 똑같은 케이스로 여기로 왔던 분들은 오히려 나이든 분들까지 이렇게 들어오셨다고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봤었을 때 이 사업들이 훨씬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놓고 본다라면 이런 것들이 산업의 변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린에 대한 변화도 되게 빨라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뭐 그린이 빨라지고 있는 이유는 뭐 물론 이제 지구가 뭐 환경이 안 좋아지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최근에 우리 뭐 정부에서도 그린 뉴딜을 발표를 하고 아니면 유럽 쪽에서도 그린과 관련된 발표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얘기들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존에 있던 구경제 주식이라든가 기업들 가지고는 현재 있는 위기를 돌파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일자리도 마찬가지. 그렇죠. 일자리도 네. 안 될 거. 오히려 네. 그쪽은 저희들이 볼 때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업종인 거지 예. 사실 여기서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일정 부분 좋아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예. 사실 향후 미래를 이끌거나 아니면
고용을 추가로 창출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라는 예. 게 아마 그분들의 시각이었을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면 현재 뭔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들이 필요할 거고 사실 뭐 그린이 새로운 얘기는 아니지만 예. 이런 부분들을 더 가속화해서 여기서 없어지는 일자리를 여기서 조금 더 일부러 보완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고육책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본다면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야 이게 백신이 개발이 되고 경기가 예전으로 돌아가면 포트를 바꿔야 되는 건가? 네. 그렇죠? 이런 고민들이 있을 텐데 그런 고민에 대한 답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코로나 이전에 올라왔던 게 무엇인지 코로나 이전에 다른 업종이었고 코로나 이후에 업종이 확 바뀌었다라면 그 이전으로 돌아가야 되겠지만 네. 사실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속도만 거죠. 속도만 변화 속도만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했었을 때 그 고민은 다르지 않다라고 보는 그렇죠. 거고 또 이전 경제로 돌아갔었을 때 본다고 하더라도 네. 과연 구경제 주식들이 현재 경기를 이끌고 나갈 만한 힘이나 아니면 그런 그 부분들이 있느냐라고 보면 네. 아니다라는 얘기죠. 아마 우리도 이미 보셨겠지만 이번 코로나 위기 때 제일 문제가 됐던 게 회사채 문제였었을 거고 네. 그렇죠? 그 회사채 문제가 결국 불거진 이유들도 이런 기업들이 사실 견디기가 어려운데 저금리를 통해서 회사채를 많이 발행했던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런 어떤 민낯들도 우리가 봤다라고 본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향후 어떤 사람이 주도를 할 것이냐 또는 아니면 주도주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미 답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전 지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산업의 변화의 방향성에 대해서 아마 지금 채팅창에 들어와 계시는 17,000명 가까운 분 포함해서 저도 한 톨도 그리고 토씨 하나도 부정할 생각도 없고 그럴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오케이 인정하는데 너무 올랐다. 너무 비싸다. 아 주식의 정석은 싼 걸 사야지. 그 논점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아, 사실 굉장히 고민이 제일 그거죠. 네.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따라 사야 되는 게 맞아? 예. 라고 얘기를 할 텐데 이전에 있었던 성장주 사례를 들어보면 예. 1999년에도 있었었고 2006년에도 있었었고 네. 2006년 7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산업화 버블이었었죠. 뭐 예. 철강, 우리가 조선 이런 많이 올라갈 때 예. 사실 이 시장이 올라간다고 보면 이 기업들이 더 올라가지 주변주들이 올라오는 경우는 사실상 없었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버블이란 단어도 지금 뭐 돈이 워낙 많으니까 결국 시장에 버블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예. 버블이란 단어가 주는 함의가 지금도 비싼 게 말도 안 되는 가격까지 올라가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시장의 경우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역사상 주식시장을 뒤져봤었을 때 비싼 주식들이 더 가는 경우가 더 많았지 이거를 주변주들이 메워주면서 올라온 사례는 사실 저는 찾질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 제가 경험했던 거의 대부분의 시장에서는 결국 지금도 비싼 것들이 더 말도 안 되는 가격까지 올라가서 사실 끝내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많이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유동성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래서 뭐 지금도 최근에 PBR 대신 PDR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주가 오르니까 갖다 붙이려고 한 거라고 보고 있고 예. 별로 그렇게 동의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도 애널리스트였는데 드림 밸류라는 거죠. 예, 예. 예. 그냥 말 그대로 말장난이다. 예, 말장난이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현재 3천조에 달하는 시중의 유동성이 풀려 있고 또 글로벌 시장에서도 어마어마한 역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자금들이 그렇죠. 쏠려 있죠. 예. 그렇죠? 그러면 제가 최근에 시장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원유 ETN 시장 기억을 하실 거고요. 네. 최근에 사모펀드 이슈도 기억을 하실 거고 예. 부동산도 보실 겁니다. 제가 느낀 거 딱 하나였어요. 아 시장이 돈을 감당을 못하네 이거거든요. 어. 자 그러면 제가 보는 시각은 뭐냐면 아 곧 주식시장도 이 돈을 감당을 못할 정도로 갈 수도 있겠네요. 자 타겟이 예. 그동안 여기저기 옮겨오다 이번에 주식시장으로 옮겨온 건데 예. 이렇게 옮겨왔었을 때 그 모든 부동산이란 이런 시장까지도 그 돈을 감당을 못했는데 네. 주식시장은 감당할 수 있을 거냐는 얘기입니다. 아. 자 지금 전체적인 국내외 정책들을 보면 예. 사실 현 정부에서도 부동산 가격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계셨을 거고 예. 어쨌든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뉴 이런 것들도 보면 예. 부동산으로 가지 말고 주식으로 가라고 말씀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 지금 돈의 물꼬가 네. 지속적으로 주식시장으로 올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아직까지 그 말씀하시는 거 보면 네. 너무 비싸지 않아 지금이라도 따라 사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면 여전히 감당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앞으로 우리가 정말 감당하지 못할 수준까지 올라가야 제가 볼 땐 이 시장은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여기 우리 주식장만 본 게 아니라 여지까지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이 자산시장에서 움직이는 걸 네. 보면 너무 말도 안 되게 감당 못하는 꼴들을 봤고 역대 이래로 가장 이렇게 많이 풀린 돈 거기다 최근에 뭐 유럽까지도 돈을 풀었고 이번에 앞서 팀장님도 마셨지만 또 미국도 추가 부양책을 내놓는다고 하고 네. 이 많은 돈들이 결국 어디로 가겠느냐 얘기죠. 그렇죠? 네. 결국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주식시장도 돈이 감당 못할 정도의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고 그건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봐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관점에서 놓고 본다라면 네. 지금도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저희 판단의 입장에서 놓고 봤었을 때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 그런 경험들이 여러 차례 있었고 99년에도 그래왔고 2006, 7년에도 그랬고 근데 그때보다 훨씬 더 강하고 유동성도 많고 그렇다고 본다라면 과연 이렇게 시장을 우리가 작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 번 더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장님 저기 증권회사에 입문하신 지가 몇 년 되셨죠? 그 닷컴버블 때 입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9년 3월에 네. 99년이니까 네. 얼추 20년 네. 이상 일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사실 99년에 제가 입사를 해서 네. 밸류에이션 떼지다가 망한 케이스거든요. 사실 시장이 이랬다라는 걸 알았으면 네. 그게 그 당시에 좀 머니게임 형식이었었겠죠. 지금은 그거보다 더 큰 머니게임입니다. 사실. 그때 닷컴버블 직전에 밸류에이션 따지다가 망했다. 그렇습니다. 아니 왜 이거는 말도 안 되게 비싸라고 해서 아마 저희 오늘 와이프도 보고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예전에 새로운 기술이라는 게 있었어요. 있었죠. 네, 그거를 사서 괜찮다라는 가격에 팔고 나서 그거보다도 아마 10배가 더 올랐었을 겁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거죠. 네. 유동성에 대한 이해도 없었던 거고. 네. 그렇죠?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부분은 현재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수급의 주체가 외국인도 기관도 아닌 개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렇죠? 올해 제가 놓고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16조 원을 샀고 예. 외국인이 13조를 팔았고 기관이 3조를 팔았어요. 예. 그리고 최근에도 시장의 흐름을 놓고 보면 사실 기관 같은 경우 이전하고 다른 현상들이 벌어지는 게 수익률이 좋아도 환매가 많이 일어납니다. 예전에 수익률이 좋으면 돈이 더 들어왔는데 수익률이 좋으면 환매가 일어나고 있고 네. 외국인들은 올해도 13조 팔았으니까 기대할 게 아닌 거고 예. 아마 많은 투자자들이 느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시장의 주시장의 방향은 무조건 외국인이 결정을 합니다. 그렇죠. 외국인이 사면 올라가고 예. 외국인이 팔면 떨어지고 지금까지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례가 제 경험상 두 차례가 있었고요. 네. 그 두 차례가 99년과 2006, 7년도입니다. 네. 모두 개인이 투자를 했었는데 99년, 2006년도 다른 게 있습니다. 네. 2006년도인들은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직접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예. 기관을 대리인으로 내세웠죠. 대형 펀드에 들어갔죠. 그렇죠. 대형 펀드에 넣어서 당신들이 내 거를 대신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주식을 올렸던 사례고 예. 개인분들께서 직접 투자했던 사례는 사실 99년이거든요. 예. 물론 그때는 또 바이코리아 펀드라는 것도 있었었지만 그것보다는 직접 개인 투자들이 많았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때도 처음에는 1.5 올라갔지만 그 뒤부터는 쏟아지는 유동성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시장이 거의 머니게임 형식으로 같은 기업들이 지금도 예. 대단히 새록새록하고 지금은 그거보다 더한 것 같아요. 일단은 유동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예. 유동성 측면도 그렇고 성장이라는 측면도 그렇고 그래서 최근에 저도 느낀 게 뭐냐면 성장이라는 단어만 붙으면 그 대형주들이 상한가를 가더라는 얘기죠. 전 두산중공업 상한가 가는 거 놀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시장이구나. 그렇죠? 이런 시장이구나. 예.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나중에 이 시장에 대한 뒤끝이 안 좋을 거다라는 거 누구나 알고 있는 거죠. 예.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뒤끝에서 안 당하려면 지금 수익률을 올리는 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안 하는 게 뒤끝을 안 좋게 하는 걸 방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빨 벌어야 된다. 아, 이빨이 좀 일본 말인가? 그렇죠. 좀 완전히 벌어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이 시장은 저희들이 우려하는 건 뭐냐면 분명히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지금 따라가시라고 하는 건 무리예요. 예. 그렇죠? 하지만 시장만 놓고 보면 시장에 룰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 룰은 지금 오늘도 나왔지만 우리나라 시장에서 개인 비중이 76%라고 오늘 아까 신문에 나왔던 것 같은데 예. 그렇다면 현재
우리 개인분들께서 움직이는 그 룰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시장을 주도하는 세력들의 룰이 있을 건데 예. 그 룰은 제가 볼 때는 지금 PBR도 아니고 PDR도 아니고 머니게임 형식으로 변질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예. 이 머니게임으로 변질됐을 때 그 머니게임을 어떤 형식으로 펼치는지 낱낱이 살펴봐야 그 시장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겠죠. 물론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투자자들한테 이런 말을 권하는 게 사실 굉장히 무책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희 신한의 생각은 아니란 부분은 반드시 밝혀두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 경험상 그랬었고 지금도 그 경험을 바탕으로 했었을 때 그렇게 따라가는 분들만 돈 벌고 있더라는 얘기죠. 뭔가 막 밸류에이션 따지고 그럴 거면 삼성전자가 얼마나 실적 발표했을 때 실적이 좋았지 않습니까? 예상보다. 그 올라갔습니까? 네. 그날부터 안 올라갔어요. 네. 그렇죠? 네. 오히려 지금 아 수소 붙고 뭐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풍력 붙고 성장자만 붙으면 계속 뭐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기록한다고 봤었을 때 네. 시장이 현재 주는 게임의 법칙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돈을 벌 거냐 안 벌 거냐에 기류해서 있는데 돈을 벌면 그 게임의 법칙에 따라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나는 투자의 원칙을 지켜야 되겠다라면 지금이라도 안 하면 그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을 안 보면 되는 그렇죠. 거죠. 안 보면 되는 거죠. 아니면 나는 원래 원칙이 있으니까 그 원칙이 따르겠어. 그리고 올라가는 많은 시장이 아니라 나는 이 정도 수익에도 충분히 만족해라고 하면 그걸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강요할 수도 있는 거 아니고 그렇죠? 강요할 수도 없는 거고 분명한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그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감당 못할 정도의 시장이 곧 올 것 같다라는 거고 그 주식 와중 속에서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은 기관도 외국인도 아닌 개인 세력, 그렇죠? 우리 훌륭한 동학개미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고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기존에 있던 룰을 벗어나서 게임의 법칙을 만들고 있다고 네. 생각을 하고 이 게임의 법칙을 따라야 큰 수익이 난다라는 것도 확실하고 문제는 그 게임의 법칙이 안타깝게도 기업의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우리가 투자의 기존에 알던 투자의 원칙이 아닌 머니게임 형식으로 변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건 아쉬움일 뿐인 거고 실제로 현실인 거죠. 시장이니까. 예. 그럼 이 현실을 따를 거냐 안 따를 거냐는 투자자분들이 이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조금 더 첨언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이런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거대 네. 유동성이 들어오면 몇 가지 특징들이 발생이 되는데 예. 하나는 일단은 올라도 V자 정도가 아니라 아주 굉장히 강하게 올라요. 보통 아, 이 정도면 조정이 올 거야. 이 정도면 조정이 올 거야. 그런 경우에서 조정이 오는 경우 없습니다. 예. 생각보다 훨씬 더 위에서 조정이 오고 예. 그 조정도 대단히 강하게 옵니다. 1차 조정이. 예. 통상적으로 지수를 놓고 보면 10에서 20%까지 하락하는 조정이 와요. 예.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대체적으로 지금 시장에 투자하신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굉장히 현명한 투자자들인 걸 저도 봤고 예. 그분들이 이번에 코로나 때 꽤 좋은 수익률을 거뒀다는 걸 눈으로 봤습니다. 예. 자 그렇게 보고 나면 이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아 역시 주식은 빠질 때 사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올랐었을 때 아쉬움이 남을 겁니다. 예. 내가 이번에 1억 가지고 했는데 이게 3억이었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겠어? 그래서 1차 조정이 크게 올 때 2차 반등이 올 때는 어느 정도 조정이 오면 이때부터 들어오는 돈의 단위가 커집니다. 더 커. 그렇습니다. 레이스를 건다는 거죠. 레이스를 거죠. 어허. 그래서 2006, 7년도에도 기억해 보시면 예전에 그 대형 펀드에 돈 넣었을 때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지금 고객들 만나서 기억했던 게 그때 2006년도에 아마 중국 펀드 집어넣어가지고 한 100% 가까운 수익률을 나고 났었으니까 예. 그러고 나서 조정을 받으니까 거의 뭐 3배에서 5배 가까운 돈을 들고 오시더라는 얘기죠. 빚을 내서라도. 그렇죠? 그 아쉬움을 가지고 네. 내가 이게 1억이 아니라 예. 5억이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예. 거. 이런 과정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놓고 보면 큰 시장을 그려볼 때 일단은 1차 상승 이 국면도 생각보다 좀 더 고점에서 1차 고점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예. 단 아쉬운 건 뭐냐면 조정이 올 때는 생각보다 강하게 온다라는 거. 짧고 굉장히 강하게 옵니다. 예. 예. 뭐 1, 2% 빠지고 그런 게 아니라 예. 생각보다 아프게 오는데 예. 이 아프게 올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께서 1차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이 경험치를 바탕으로 역시 주식은 적가 매수 아니겠어? 라고 해서 다시 들어오세요. 예. 다시 들어올 땐 돈 단위가 되게 커져요. 어허. 그러면서 저변이 확대가 됩니다. 순이엄마 이렇게 돈 벌었대. 철수엄마 돈 벌었대. 이번에 김군도 이번에 가서 돈 벌었대. 이런 게 확산되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예. 어떤 불안하냐면 지금부터 주식을 안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들, 그죠? 예. 그리고 그 시점은 뭐하고 맞물리냐면 재밌게도 경기 회복하고 맞물려요.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거라. 자, 그동안 움츠렸던 개인들은 예.
아, 그래도 이렇게 올랐는데, 야, 경기하고 괴리돼 있으니까 내가 투자를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하지만, 경기가 조금 좋아지고 나면, 그래, 경기도 좋아지고 있다라는데, 주식이 대세래라고 하면서, 사실 주식을 안 하던 분들까지 대거 들어온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어허. 그분들이 붐을 이루면서 오르는 게, 사실 이 시장의 끝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상승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 2차 상승할 때, 그때부터 흔히 얘기하는, 감당하지 못할 시간이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까지는 현재 있던 주도주가 바뀌는 그림 아니지 않겠느냐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증권방송을 저 경제방송을 우리나라 최고의 시청률을 차지하는 그 경제방송 5년을 진행했고요. 이 경제신과함께를 총 2년 7개월 8개월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만큼 생각이 많아지고 이만큼 흥분이 되는 그 시장에 대한 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 못하겠어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저는 지금 한 가지는 제가 동의하는 게 장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장을 보지 말고 시장을 보지 말고 주식을 하지 마시고 장 내에서 지금 분명히 이쪽인데 시장을 의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다른 쪽을 가리키지 말라.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사실 그 저 같은 경우는 애널리스트 경력도 굉장히 길지만 예. 저는 투자도 오래 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 저는 지점에서도 꽤 오랫동안 했었고 실전 매매를 오랫동안 해봤기 때문에 이런 예. 경험들이 있어서 아는 거고요. 예.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과연 책임 있는 말인지 제가 볼 때도 참... 그래도 애널리스트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은 사실인 거고 그래서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게임의 룰은 있는 거고 그걸 따르고 안 따를 거냐 제가 여러분들 강요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고 다만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보셔야 되는 거는 현 시장의 게임의 룰은 뭔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수익이 내는 길이 있을 텐데 그 수익이 내는 길이 우리가 옛날에 알던 고전적인 원칙인 밸류에이션을 따지는 건지 그렇죠? 뭐 진짜 PBR 퍼를 따져서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 이외의 것들 현재는 머니게임의 룰을 따라야 되는 건지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하지만 제가 볼 땐 분명히 현재 뭔가 게임의 룰이 새롭게 만들어졌고 이미 거기에 만들어져서 그걸 추종했던 사람들이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건 불편하지만 진실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따라가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죠. 분명한 건 시장은 항상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자 가치주 시장에서는 성장주 사면 돈이 안 되겠죠. 성장주 시장에서 가치주 사면 돈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역시. 그 시장에는 그 시장에 맞는 옷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 글로벌도 마찬가지고 현재 시장에서 주는 메시지는 기존에 있던 가치주에 투자하라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성장에 투자하라고 자꾸 성장적 발표해 주는 거죠. 디지털 뉴딜이고 그린 뉴딜이잖아요. 잘 보시면 결국 기술이라는 건 돈과 사람이 들어오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엄청나게 깔려있는 유동성들이 예. 그 신기술로 자꾸 이동을 해야 그렇죠? 이런 주식을 통해서 이동을 해야 기술이 발전을 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라고 예. 보고 있는 거고 자 돈을 찍어서 돈을 뿌려줬으니까 그 돈을 갈 곳을 만들어준 게 각국의 정책들입니다. 네. 그게 우리는 그린 뉴딜이 될 거고 뭐 유럽에서도 우리가 알고는 새로운 정책들이 될 거고 네. 각국마다 정책은 조금씩 다르긴 있겠지만 그 정책들이 결국 돈을 이쪽으로 갔으면 하는 부분들을 담고 있는 거고 네. 그게 현재 신성장 동력과 맞물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또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도 실제 그러고 있고 글로벌적인 움직임이라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물론 밸류에이션 안 나옵니다. 또 말도 안 되게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나 이게 더 말도 안 되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뭔가 결단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내가 나는 이런 게임은 도저히 못하겠어. 나는 그래도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데 그러면 안 하면 됩니다. 굳이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쳐다보면서 배 아파할 필요도 없겠죠. 그렇죠? 누가 등 떠미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주식 투자라고 합니까? 할 필요도 없죠. 안 하면 그만인 거고 다만 나는 그래도 돈을 더 벌고 싶고 더 볼 만한 욕망이 있다라고 본다면 네. 어쨌든 시장이 원하는 게임의 룰이 뭔지 그게 성장에 대한 투자인지 가치에 대한 투자인지 또 성장에 대한 투자했을 때 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굉장히 거칠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고민은 저도 여기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선엽 부장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2부에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말문이 좀 막혀가지고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지금 신과 함께 진행한 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진행이 힘든 경우가 없는데 마이크를 여러분께 드릴 테니까요. 채팅창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이거 아니잖냐. 이 부장님 너무 이건 진짜 약파냐. 이런 얘기도 좋아요. 그냥 하시자고요. 오늘은. 예?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제가 대독을 해드릴 테니까요. 잠시 광고 두 개만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피로가 한 방에 사라지네. 체코맥주잖아. 한잔했어? 아니, 시원하게 샴푸했지. 이제 맥주 샴푸로 모발의 피로와 손상을 말끔히 회복해보세요. 마뉴팍투라 맥주 샴푸. 체코 여행 가면 꼭 산다는 마뉴팍투라? 맥주, 이제 머리로 느껴보세요. 마뉴팍투라 맥주 샴푸. 마뉴팍투라 코리아를 검색하세요. 아파. 또 넘어졌어? 넘어지고 벗겨지고. 아유, 이걸 신어봐. 국가대표 양말을 만든 곳에서 나왔어. 올댓 부츠 찹쌀 더신? 이제 벗겨지지 않는 찹쌀 더신으로 바꿔보세요. 그저 그런 저가형 실리콘과는 비교 불가. 특허받은 문어발판 생체 모방 기술이 적용되어 땀이 나도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출퇴근할 때도 운동할 때도 정말 유용하겠어. 어디서 산다고? 네이버에서 올댓 부츠 찹쌀 더신을 검색하세요. 자, 남성분들 찹쌀 더신 한번 신어보십시오. 진짜 쫀득쫀득하게 다리 딱 붙으니까요. 로퍼 같은 거 신을 때 꼭 권해드리고요. 자, 이선엽 부장님과 얘기를 더 이어가는데 제가 한 5분 정도만 더 얘기를 하고 여러분께 기회를 드리는데요. 자, 그래서 성장주의 시대에는 가치주에 얹어버리지 말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 이선엽 부장님이 보는 성장주도 여러 가지 이제 카테고리가 있고 또 찐 성장주도 있고 페이크 성장주도 있는 것 같아요. 부장님 보시기에 이쪽이다라고 조금 범위를 좀 줄여주시면 어느 쪽으로 보시겠어요? 자, 우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게 지금부터 제가 드린 말씀 앞에도서 그랬고 저희 신한의 생각도 아니고 저희 하우스뷰도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는 네.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또 뭐 종목이나 이런 것도 추천의 개념이 아니란 부분을 분명히 이렇게 구체적인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종목은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네네, 방향.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성장주라는 개념이 나올 때 네. 통상적으로 성장주들이 제일 많이 올라갈 때는 네. 두 가지 컨셉이 같이 맞아떨어져야 돼요. 네. 하나는 뭐냐면 정말 큰 꿈이 보여질 때 와, 이 산업은 정말 꿈이 너무 커. 네.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성장이 또 이렇게 주가로 이렇게 녹여들려면 밸류에이션이 사실은 안 돼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숫자로 이게 뭔가 나타나지 않아야 돼요. 네. 그렇죠? 뭔가 이 기업들 보니까 야 향후에 2020년에 얼마 벌 것 같고 2023년도에 얼마 벌 것 같아. 이러면 사실 현재 머니게임에서의 최고 강자가 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 계획이 정확해 보이면? 그렇죠. 예. 예전에 여러분들 닷컴 버블 때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뭔가 같은 성장주라고 하더라도 숫자가 보이고 차곡차곡 쌓아가는 기업들의 주가는 거기까지였어요. 예. 그러나 뭔가 이거 꿈은 대단히 큰 것 같은데 근데 참 숫자로 나타내기 대단히 어려워. 이런 것들이 사실 머니게임의 대상이 됐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본다라면 사실 지금도 놓고 본다라면 지금 오르고 있는 기업들이 사실 대부분 뭐 좁혀진다라기보다도 지금 돌아가면서 오는 기업들이 대부분 맞다라고 봐야죠. 예를 들면 거기서 반도체는 아닐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뭐 숫자가 가능할 거니까. 그러니까 예. 이 기업이 나쁘다가 아닙니다. 분명히 오를 가능성도 있을 거고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예. 뭔가 흔히 얘기하는 머니게임의 주요 타켓이 되기에는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생각한 감당 못할 시장의 최고의 주인공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아까 했던 플랫폼이라든가 아니면 제약바이오 쪽이라든가 이런 쪽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죠. 그런 쪽 중심으로 현재 돌아가는 게 현재 머니게임에서 가장 큰 타겟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쉽게 풀이하면 지금 주가가 리저너블하고 이해가 되는 주가를 형성하고 앞으로도 이런 궤적을 가겠네라고 그냥 심플하게 생각되는 업종은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런 지금 머니게임의 머니게임의 최고 타겟이 아니니까 최고 타겟이 아니라는 얘기지. 사실 뭐 그런 기업들도
되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만 가치주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죠. 예. 대신에 뭐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진짜 가치주가 있긴 한 건가? 업종이 안 좋은 애들은 가치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빠졌다고 구경제라고 가치주라고 부르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예. 예. 그리고 실제로도 2006, 7년도에 기억을 해보시면 그때도 뭐 조선주 막 이런 거 철강주 이런 거 올라갈 때 예. 자동차하고 반도체 특히 자동차는 반토막에 났었거든요. 예. 저 주도주가 아닌 거. 그래 대부분의 예. 투자자분들은 야 조선주하고 철강주가 저렇게 올라가는데 자동차도 최소한 따라가지 않겠어 지수가 2000인데 네, 안 그랬다라는 거죠. 안 따라가. 철저하게 외면당합니다. 예. 예.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굳이 좁힐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지금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대부분 주도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다만 알면서도 그래 얘가 주도주인 건 알아. 근데 부담이 있는 거죠. 못 사겠어. 이렇게 올랐는데 못 사겠어. 못 사겠어 그런 예.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자꾸 다른 데를 찾아보는 거죠. 다만 찾으면서도 거기에서도 뭐 최근에 정책도 발표했지만 새로운 정책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을 제시해주는 업종은 또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 위의 것들은 아니다라고 현재는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의 룰을 따를 것. 그리고 전반부에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돈 뭐라 그러죠? 아까 뭐 옵티머스 펀드 뭐 돈의 힘을 감당을 못해서 사고가 터진다. 옵티머스 펀드다 라인 펀드다 이거는 저는 이해가 되는 게 사모펀드에 돈을 너무 많이 넣어버렸잖아요. 옵티머스 펀드에 500억 50억을 넣었으면 그런 사고가 안 터졌을 텐데 돈이 유동성이 그쪽으로 쏠려 사모펀드에 쏠려버리니까 그 시스템 자체가 붕괴돼버리는데 그 주식시장도 비슷한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일반 펀드에 비해서 주식시장은 그래도 통으로 시장인 거니까 예. 최근에 여러분들 중국 시장도 보셨을 거예요. 중국 예. 시장도 굉장히 오르고 나니까 정부가 규제 조치를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유동성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쏠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 돈이 이쪽을 정조준했어 이런 거죠. 앞으로도 많이 돈이 들어올 거고 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부동산도 정책이 제가 알기로는 20번이 넘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22번이라고 하죠. 왜 그렇겠습니까? 예. 그 정책이 효과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만큼 돈의 힘을 감당 못하고 했던 게 그렇군요. 정책이 실패로 귀결이 됐다라고 생각을 돈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백약이 네. 무효인 예. 예, 그런 상황. 왜냐면 뭐 여기저기서 뭐 정책이 실패다 얘기를 하지만 냉정하게 놓고 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다른 정책을 썼으면 부동산이 안정이 됐을까요? 네. 그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물론 덜 올랐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올라오는 추세를 막을 수 있었거니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봐도 사람마다 의견은 다르지만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주식시장에서 펼쳐질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 거고 결국 우리가 알고는 돈의 이동이라는 게 언제는 부동산이었고 네. 어디는 어떤 자산이었더라면 이번에 그 순서가 이쪽이 되지 않았을까. 당연히 이쪽이 됐었고 이쪽이 되면 가치주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장 성장을 보기 시작을 했고 그 성장을 베팅하기 위해서 수많은 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여기에 참 좋은 돈들도 많겠지만 투기적인 성향의 돈들도 많을 거고요. 네. 그렇죠? 또 비트코인을 경험했었던 분들도 있을 거고 제가 최근에 놀란 게 뭐냐면 대학가를 제가 요즘 자주 가보는데 그 대학가의 스타벅스나 이런 데 앉아보면 다 주식하고 계세요. 대학생 분들도 그죠? 아, 노트북에 다 네, 차트가 맞습니다. 있더라고. 근데 대부분 차트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보시고 계시고 예. 이렇게 좀 얘기를 들어보면 기업의 밸류에이션 이런 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더라는 얘기죠. 이게 대부분 대세라고 본다라면 그 상황을 보면서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장이 망가질 것 같다고. 어? 아주머니들도 학생들도 주식하고 관심이 있고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주식 얘기하니까 장 다 됐네라고 대부분 보세요. 네. 특히 연조가 높으신 네. 분들이. 네. 근데 이선호 부장 그걸 보시고 아, 저 힘이 있는 거라고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 아직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일반인들까지 흥분하는 국면은 아직 안 왔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리고 통상적으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개인들의 자금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 걸쳐서 들어오는데 예. 지금 돈들은 제가 볼 때 1차적으로 들어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은 경험을 했고 빠진 걸 경험을 했고 빠졌을 때 야 싸게 사면 돈이 된다는 걸 경험을 했고 예. 그래서 1차 조정이 크게 올 때는 반드시 재진입을 하실 거고 예. 그 재진입을 할 때는 현재 있는 돈보다는 훨씬 더 큰 금액을 재투자하실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안 하신 분들까지 이렇게 감이 되는 시장이라고 본다라면 이 1차 조정 이후에 올 만한 또 다른 이 반등은 당연히 전고점을 넘을 거고 그 이상에서는 돈의 힘이 더 강력해지는 그런 부분들까지 온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고 그거는 우리가 2006, 7년도에도 네. 경험을 했고 1999년에도 경험치인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돈이 많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1999년이나 2006, 7년도에 비해서 지금 또 다른 건 뭐냐면
아마 우리 박석준 팀장님께서도 많이 얘기를 하셨겠지만 네. 그때는 대안이 있었어요. 네. 왜냐면 내가 주식을 안 해도 이자가 꽤 됐거든요. 그렇죠. 이 정도 이자만 받으면 네. 큰 이득은 아니지만 나쁘지 않고. 1에서 한 5, 6% 주고. 그렇죠. 6% 충분히 네. 가겠지만 지금 이자가 거의 제로입니다. 네. 자, 은행에 가도 이자 주는 거 없어. 집은 이제 아예 대출도 안 될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정말 있는 부자분들 같은 게 더 한다라고 하지만 그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실제 거래되는 건 그렇게 많지도 않거든요. 네. 대다수의 돈들은 뭐 할 거냐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결국은 주식시장에 대해서 눈을 안 바라볼 수가 없는 거고 네.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주식시장에 바라볼 때는 네. 사실 좋아서 바라보는 것보다는 주변에서 돈을 벌었다는 그 무용담에 의해서 불안감을 느끼실 때 오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패닉바잉까지는 지금 안 나온 그렇죠. 거죠, 사실은. 패닉바잉이 아니라 주변에 그 정도까지 좀 확산됐다고 생각진 않아요. 예. 예. 지금 돌아오고 계신 분들은 생각보다 저는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동학개미 분들이란 게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흥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막 들어오는 분들이 아직 입장을 아직까지는 안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분들이 와서 정말 흥분을 하고 예. 그때 되면 이 가격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따라 사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마도 목표가들도 그렇고 제가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저도 예전에 애널리스트 생활할 때 애널리스트 때 그 2006, 7년도에 지금도 경험을 해요. 뭐냐면 조선철강을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를 쓰고 있는데 보고서를 쓰는 와중에 목표가를 이미 넘어버린 거예요. 그날. 쓰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이 그때 50만 원이었는데 30몇만 원 쓰고 있는데 이미 40만 원에 넘어갔어요. 한 이틀 만에. 그러니까 해가지고 형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허리에서. 결국은 그분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커버리지라면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목표가를 원래 35만 원이었는데 한 50만 원 됐다. 그러면 30만 원 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본인도 50만 원 올려요. 애널리스트가 지금은 선도를 하지만 그 뒤로 후행적으로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올라가서 또 올리고 올라가서 올리고 예. 그때부터 위험하다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그 이전까지 그래도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선도를 하고 올려서 거기에 따라하고 그렇다라면 어려운 것도 맞고 많이 부담되는 것도 맞지만 네. 이게 끝이라고 얘기하기는 아직은 끝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로서는 네. 마지막 질문인데, 자, 외국 투자자를, 미국 투자를 엄청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몇 년 동안에. 지금 뭐 계속, 그래서 언제 자료를 보니까 한국 코스피 시장의 거래 대금의 10% 정도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 주식을 거래한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 미국 주식은 12년을 올랐습니다. 물론 간헐적으로 조정을 받는 한국 주식은 지금도 지수는 박스예요. 네. 그 안에서 산업의 변화 있었으나 어디를 더 많이 투자해야 됩니까? 자, 미국이냐 한국이냐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미국을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오히려 지금은 미국보다 한국이 더 한국이나 중국이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있어요. 두 국가 공이 글로벌에서 제일 안 오른 시장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장과 관련해서 보면 미국이 물론 훌륭한 성장주들이 더 많은 건 사실이지만 예. 예. 미국은 현재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을 하고 있기보다는 이미 글로벌에서 웬만한 포지션을 갖추고 있는 데 비해서 예. 한국에 있는 성장주들은 이미 기지개를 펴고 있을 가능성이 꽤 높지 않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자, 현대차가 꼭 그렇다라는 건 아닌데 현대자동차가 단순히 자동차가 좋아져서 아니면 또 비싼 차들이 많이 팔려서 오르는 게 아니라 현대자동차가 수소차의 선두주자가 되면 테슬라처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기업들은 미국에는 테슬라라는 기업들이 있지만 나머지 기업들은 애매하거든요. GM이 될 것도 아니고 포드가 될 것도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우리 플랫폼 기업도 사실 제가 볼 때는 왜 지금 우리 플랫폼 기업들을 좋게 봤냐면 미국에는 플랫폼 기업들은 이미 많이 올랐어요. 근데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들은 그동안 정부 규제 때문에 여러분들 주가 보시면 한 6, 7년간 계속 옆으로 기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 규제를 뚫고 자기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성장 잠재력은 미국이나 이런 데보다는 우리가 현재 이렇게 주가로만 놓고 보면 훨씬 더 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죠? 왜냐하면 그동안 눌렸던 게 한꺼번에 터지는 게 굉장히 주가적인 중요하고 측면에서는. 그럼요. 네. 한꺼번에 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전 세계에서 말입니다. 아까 했던 전자생 거래도 그렇고 아니면 그 네이버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프로그램들도 그렇고 네. 전 세계에서 자기 나라 말로 이런 검색 엔진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몇 국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미국 공산국가 빼놓고는 한국이 거의 유일무이합니다. 예. 네. 그죠? 만약 이 기업들이 정부의 규제 없이 제대로 놔뒀다라면 구글하고 싸워서 졌을까요? 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 대한 프리미엄을 이제는 주기 시작한 게 아닌가 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예전엔 단순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이제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 확장에서 실제 이전과는 다르게 확실히 성공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고 예. 그렇죠?
그리고 이게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라면 미국은 이미 어느 정도 성장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는 성숙기에 들어간다라면 예. 우린 그동안 규제 때문에 눌렸던 것들이 이제는 터지면서 이제는 재실력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국면에 있다라고 본다면 그런 기업들이 예, 예, 터진다는 예.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해외 기업들이 같은 스토리만큼은 네. 간다라고 보면 저는 오히려 갈 길은 우리나 중국 쪽이 조금 더 강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거의 2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지금 채팅방에 들어와 계신데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막 평가 있잖아요. 막 이런 거 막 그건 나중에도 많이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질문을 주셔야 되는데 제가 채팅창이 너무 빨리 올라가서 질문을 캐치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의 소감 이런 거는 지금부터 댓글 달지 마시고요. 이선혁 부장께 이것만큼은 좀 답을 얻고 싶다, 물어보고 싶다, 여쭤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만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 댓글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 노안이 좀 있어서요. 예. 자, 지금부터 좀 질문을 주십시오. 의견도 좋고요. 예. 그러니까 이분 대단하시네. 이런 거 말고 질문을 주시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차 조정이 네. 언제쯤 올까? 얼마나 깊이 올까는 얘기를 했어요. 언제쯤 올까에 대해서. 사실 오히려 1차 조정은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할 때 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예. 어쨌든 유동성 때문에 올라왔다고 본다면 예. 유동성을 뺏기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클 때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이 들고 예.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투자자 분들께서도 예. 야 지금도 뭐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야 그동안 이거 많이 올랐으니까 가치주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렇죠? 택트주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냐면 옮겨갈 수도 있고 예. 또는 그거보다는 예. 야 이렇게 해서 진짜 백신이 나오고 경제가 정상화된다라면 그동안 뿌렸던 어떤 돈들에 대해서 회수가 시작될 텐데 우려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때가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조정의 시점이 아닌가. 아. 뭐 간간이 나올 수 있는 조정은 있겠지만 예. 제가 생각하는 정말 아픈 조정은 그때일 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는 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좀 감내할 수 있는 조정 정도 그렇죠? 그런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러면 그 말씀이 맞다면 그 조정은 사실 아직도 조금 남아 있다고 봐야 그렇죠. 되겠네요. 예. 기간적으로는. 네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9월에 공매도 풀린다는 거예요. 네. 수급상 이러면 이 기조 개별 종목 장세 이 기조 성장주 장세 이거 왜냐면 가치주의 관점에서 펀드 매니저가 딱 봤을 때 이거 쳐버리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못 치잖아요. 네. 9월 달부터 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가 모멘텀으로 성장주가 꺾여버릴 거 아니냐. 이 논점은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기관의 돈보다 들어오는 개인의 돈이 훨씬 더 강합니다. 네. 제가 볼 때 공매도 잘못 쳤다가는 아마 거덜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측면에서 놓고보면 예. 일부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고 예. 생각을 해요. 그럼 결국 힘겨루게 해보겠죠. 그죠? 예. 아마 공매도 하시는 분들도 처음엔 쳐봤을 텐데 예. 그분들도 쳐보면서 분명히 가늠을 할 거 아닙니까? 야 이건 정말 공매도 쳐서 제대로 먹히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공매도 치는 게 맞죠. 예. 말도 안 되는 주가가 됐을 거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이겨내고 유동성들이 그냥 빨아들인 정도가 굉장히 크다라면 예. 그분들이 생각을 바꿀 거예요. 예. 그럼 사실 공매도가 시장의 방향을 바꿀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주식시장에서 조금 관점을 경제 쪽으로 다시 좀 옮겨서 네. 경제가 좋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네. 물론 유동성으로 근근히 버티고는 있는데 예상할 수는 없지만 이게 팬데믹이라는 게 개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두려움 중에 하나가 야 이거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은 기회도 있고 그런데 돈이 없는 기업들 구조조정 잘 안 되고 이런 기업들 정부도 이걸 계속 케어하긴 부담스러울 거고 도산? 이런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냐 이런 질문이 있어요. 글쎄요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네. 이번에 팬데믹 때문에 사실 가장 큰 우려가 있었던 게 결국 기업들의 도산에 대한 우려가 아니었나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사실 정확하게 놓고 보면 도산에 대한 개념보다는 구조조정에 대한 개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시장을 제가 보고 느끼면서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이번에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뭐 이 시장도 결국 나중에 크게 빠지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이번에 상승도 컸지만 나중에 진짜 이제 시장이 끝났다라고 보면 예. 나중에 끝났다라고 보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내가 팔 수 있을까? 팔 기회는 줄까? 예. 왜냐면 이번에 팬데믹 때도 그랬지만 지난해같이 지난 10월에도 그런 현상들이 몇 번의 결처럼 나타났는데 예. 최근에 AI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 매매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예. 이전에 비해서 주식이 하락을 하면 뭔가 완만하게 하려 해서 팔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아예
완전히 뭐 수직으로 빠져서 그렇죠. 기회조차도 없이 주는 경우, 예.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번 그 팬데믹 때 본 게 뭐냐면 앞으로 시장이 진짜 위험해지면 예. 무엇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는지 봤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예. 회사채 시장. 예. 그렇죠? 그리고 그 회사 시장이 그렇게 문제가 된 게 지금 말씀하셨던 수많은 기업들, 좀비 기업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 좀비 기업들이 그래도 이렇게 돈을 많이 뿌려놨었을 때 일부 구조 조정이 된다면 전 나쁘다라고 생각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향후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2, 3년 뒤에라도 올 만한 회사채 시장에 대한 위험은 이번에 구조조정이 된다면 전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유야무야 넘기면 분명히 2년 뒤든 3년 뒤든 거기에 대한 고통을 한 번은 또 겪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는 도산에 대한 위험을 두려워할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지고 계신 주가를 그 기업을 소유하신 분들이나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네. 제가 볼 때 굉장히 안타까울 수 있겠지만 전부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 고용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기업을 없애버리기보다는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기업들한테 인수합병을 시켜서 구조조정할 가능성을 더 무게를 두셔야 되는 거고 네. 그것도 아닌 기업들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이 아니더라도 시간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럴 때 새살이 돋는 게 맞지 않나. 자, 제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저도 경제학을 전공을 했는데 경제학 전공에서는 분명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이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가 아는 쭈그라 파동, 키친 파동, 콘트라이프 파동에서 계속 사이클이 있는 건데 결국 경기가 좋았다 나빴다 순환을 하거든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좋을 땐 괜찮은데 안 좋을 때는 기본적으로 안 좋은 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렇죠? 그 구조조정을 받다가 또 새로운 기업들이 나오면서 경제가 새로운 순환을 하기 마련인데 예. 사실 중국이 들어오고 나서 그게 다 무너져버렸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중국 기억하시겠지만 2008년도에 예. 금융위기 났었을 때 사실 중국 기업도 구조조정 했어야 되거든요. 공급과잉 문제였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공급과잉인데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구조조정을 안 하고 그 친구들 택한 방법은 보조금을 통해서 그 기업들을 계속 유지를 시켰죠. 예. 구조조정 해야 되는데 구조조정을 못하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미국도 미중 보호무역 하나 중에서 보조금 주지 말라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자꾸 보조금 주니까 죽을 기업도 안 죽잖아. 그죠? 이런 얘기도 거거든요. 그죠? 예. 그럼 기본적으로 그렇게 돈 들어 보면은 중국 때문에 그 기업들도 안 죽이니까 우리나라도 어려웠던 그렇죠. 기업도 지금 죽이는 네. 사례가 없죠. 못 죽이죠. 저기도 네. 안 죽이니까. 예전에 조선주도 있었을 거고 예. 자동차도 있었겠지만 예. 어려웠지만 안 죽였죠. 그죠? 예. 계속 그러니까 경기 사이클이 없어져 버리고 결국 이게 저금리가 계속 갔거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번 주식시장의 사이클이 끝나고 그로 인해서 뭔가 한번 제대로 된 구조조정이 일어나면 아마 그때는 금리도 정상화되고 또 우리가 그동안 10년 전 동안 못 봤던 예. 제대로 된 경제 사이클을 예. 도래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그 이전에 많이 아프겠죠. 많은 기업들이 어려워질 거고 그렇죠? 한계 기업들이 많이 없어질 거고 그런 아픔들이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나 그 아픔의 기간이 바로 지금이나 목전에 있는 건 아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정부가 갑자기 스탠스를 바꿀 네. 수가 없을 거고 지금은 분명히 오히려 그런 도산의 기업보다는 예. 제가 볼 때는 경쟁이 있는 기업이 경쟁이 없는 기업을 인수합병을 통해서 고용을 유지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도산에 대한 공포보다는 예. 오히려 M&A가 좀 더 활성화할 수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시는 게 맞다. 그건 주식시장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라도 이번 사이클에서는 아마 예. 그런 도산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사이클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개 제가 지금 어떤 분이 그 호명을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그 주제만 지금 보고 있는데 네 번째 질문인데요. 아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 직전 4년 동안 미국 시장이 화랑이었던 거는 어쨌든 트럼프가 친기업하고 법인세 낮추고 주식시장 금리 낮추라고 네. 이 작용이 있었다라고 늘 인정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자 전제를 하는 겁니다. 법인세 원상복귀 시키겠다. 그리고 주주 자본주의 이거 문제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바이든이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된다면 그거는 주식을 팔고 약세에 대비해야 되는 이벤트라고 보시는지요? 바이든이 올린다고 한국이 올리진 않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정확하게 놓고 보면 한국 기업들 법인세 올렸는데 주가 빠졌나요?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예. 자, 우리나라 현재 미국을 볼 게 아니라 예. 한국을 놓고 보면 현재 한국에 있는 기업들은 분명히 법인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을 거고 예. 방금 전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보니까 소득세도 계속 올라가고 최고 세율 기간 그렇습니다. 예. 한국에 지금 세금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보셨을 겁니다. 근데 주가가 빠집니까? 안 빠지죠. 그렇죠? 예.
그 4년 동안 분명히 감세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좋아졌던 건 사실이지만 예. 지금 성장주는 세금이 올렸다고 꺾일 거냐에 대해서는 예. 저는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이든이 됐다고 해서 한번 쉬어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예. 그게 현재 있던 시장의 끝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각 같아서 오늘 그냥 자정까지 그냥 해버리고 싶은데 우리 저 이성엽 부장님 또 선영에서 제가 7시까지 끝내드린다고 약속을 하고 오셔가지고 지금도 이미 20분가량 오바를 했는데 마지막 질문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면 2주일에 한 번씩은 꼭 나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제 마음대로 시간을 낼 수 있는 몸이 아니게 돼버려서 사실 예. 대표님하고도 몇 차례 걸쳐서 나오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못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한테? 그 약속은 예예 예. 제가 참 드리기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예. 맡은 바 임무가 있다 보니까 요 시간에 하고 그다음에 아침 시간에 그때는 항상 저희들이 그 경영진들하고 이렇게 미팅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요 시간대 저녁 시간하고 아침 시간에 미팅이 많으시죠? 그때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요? 예. 예. 제가 그러실 줄 알고요. 8월 첫째 주부터요. 밤 9시 타임을 저희가 합니다. 예? 그때는 뭐 미팅 안 하시겠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주시면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어떻게 해서든지 밤 9시도 좋고 10시도 좋고 한번 모셔볼 테니까 응원의 메시지 좀 주세요. 이선엽 부장을 모셔달라고 그래야 제가 좀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고정해달라지 않습니까? 저 봐요. 어쨌든 제가 좀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선엽 부장께서 신한금융투자리서치센터의 간판 애널리스트셨고 가장 언론에 많이 나오셨던 우리나라 시황 그 분석의 간판이셨는데 회사에서 승진도 하시고 해가지고 지금 잠깐 다른 업무를 하시잖아요, 그죠? 네네. 네. 운영을 업무라고 있습니다. 네, 운영 업무를 네.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신한의 하우스뷰가 아닙니다라고 왜냐하면 후배들한테 누를 끼칠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계속 그 말씀을 하시니까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이거는 예. 베테랑 애널리스트 간판 시황 예측가인 이선엽 부장의 개인적인 뷰로만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쪽의 생각도 저희가 밸런스 있게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니까 여러분들의 시황관을 만드시는데 참조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맞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 얘기가 다 오를 수는 없을 거고요. 예. 예. 네. 저도 그냥 그 많은 의견 중에 그냥 하나고 예. 여러분들께서 단순히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나 저는 굉장히 스스로에게도 뼈 때리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 방향이 이런데 안 하려면 안 하지 왜 거기서 그 말씀은 저도 좀 잘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의 이선엽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